뱅크 시험 쳤던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가지고 있죠, 다들? 풀이 나겠습니다. 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꺼내시고요. 제 시험 쳐야 되니까 꼼꼼하게 수업을, 풀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work 가치가 있는 salary 월급 professor 교수 suggest 제안하다 respond 대답하다 answer하고 같다 board 탑승하다 blessing 축복 take off 벗다 또는 비행기 같은 것이 이륙하다. Okay, take off가 벗다라는 뜻인데 반대말은 put on. 그다음에 calmly 침착하게 satisfied 만족한. 오케이, 그래서 satisfy도 설명했습니다. satisfy의 뜻은 뭐였다? 만족시키다입니다. 만족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이기 때문에 satisfying. satisfying의 뜻은 뭐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의 ing 붙였으니까 만족시키는이겠죠. 만족시키는, 만족을 주는. 반대로 satisfied는 만족을 느끼는.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든다 했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satisfying meal 한번 보겠어요. satisfying meal 만족스러운 식사를 먹고 I am satisfied. 나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된다. unfortunately 불행스럽게도 불행하게도. 그다음에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in addition에 대해서 수업할 때 추가로 했던 것은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additionally. 그 다음에 또 besides가 있다 했습니다. besides 설명할 때 beside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beside는 next to 하고 같은 뜻으로써 뭐뭐 옆에란 뜻이지만 beside에다가 s만 붙인 besides는 게다가 추가적으로 preserve 보존하다. 그래서 뭐그 스팸 같은 것들을 보고 preserved food라고 합니다. 보존 음식이라고 그러죠. 뭐 스팸이나 뭐 통조림 음식 같은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preserved food라고 한다. 그다음에 useless는 쓸모없는이고요. 반대말은 뭐예요? useful이겠죠. 쓸모있는, 유용한, useful, useless.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로. For this reason, go first. 먼저 가다 이런 뜻이었죠. 먼저 가다. 그래서 놀랍게도 S로 시작한다면 surprising, 징글리. 뭐 이외에도 amazing, 징글리. 어쨌든 어찌시기 때문에 amazing 하면 놀라운, surprising 하면 놀라운인데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해야 되고요. 방법은 way. 웨이랑 같은 말 됐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뭐였습니까? 메소드. 뭐 메소드 연기다. 뭐 메소드 연기한다. 이런 게 어떤 방법, 어떤 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연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메소드. 웨이. 그다음에 soldier. soldier. 유용한. 아까 useless의 반대말 useful. 자, 이 녀석은 seat. 시트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때 뜻은 앉히다입니다. 앉히다, 놓다. 오케이, 시트는 무슨 뜻이에요? 앉다죠, 이거는 앉다. 지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것을 놓는 거고요. 비슷하게 생겼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얘는 앉히다, 좌석, 놓다, 두다 이런 뜻이고요. 시트는 자기가 앉다. 포기하다는 give up 하면 되겠네요.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대화. 대화는 conversation이죠. conversation. 뭐 이외에도 dialogu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dialogue. dialogue 또는 conversation. 대화. 수께끼는 riddle이라든지 puzzle 같은 것들이 수수께끼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화가 난, 뭐, angry. 하고 같은 말인 upset 같은 것도 나오죠. angry, upset. angry가 이상하게 보이네. 그 다음에 당황한 embarrassed죠.
그것만 비가 하나 더 있어야죠. 엠베라스드. 비두 개, 알두 개. 엠베라스드. 자, 엠베라스드가 당황하니까 얘도 ED형이죠. 그럼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도 있겠다. 엠베라스도 있겠죠. 엠베라스의 뜻은 당황시키다겠죠. 당황하게 만들다. 그러면 뭐도 있겠다. 엠베레싱도 있겠죠. 엠베레싱. 뭐 엠베레싱 모먼트 한번 보겠어요. 당황스러운 순간 이런 뜻이겠죠. 엠베레싱 모먼트. 뭐 엠베레싱 시츄에이션 한번 보겠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당황스러운 상황. I am embarrassed. 나는 당황한다.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느끼는 거고. 그럼 단 하나의 뭐 원 이렇게 썼는데 원 말고 S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Single 있었죠. Single. Single의 반대말은 couple이죠. 이외에도 뭐 pair 이런 것도 있고, 쌍, couple, pair, couple, single. 그 다음에 명사니까 형용사인 kind에다가 ness 붙여서 kindness. 그 다음에 벗겨지다 미끄러져서 벗겨지니까 slip off 행동 behavior 또는 뭐 action.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자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교육시키다가 educate죠 educate.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 ED형 educated 하면 교육을 받은 그럼 교육을 하는 뭐가 있어요? 교육적인 educating 하면 ING형은 뭐뭐를 하는 ED형은 뭐뭐를 당한 educating 한 것을 보고 educated 그 다음에 함께 쓰다는 share 이런 단어들 살펴봤고요 나 TV 보는 것에 실증을 느끼다. Be tired of죠. Be tired of watching TV. TV 보는데 실증을 느끼다. Be tired of를 통째로 익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뭐겠습니까? 동명사겠죠. TV 보는 것. 앞만 길어봤자. Be tired of it. 그것에 실증을 느끼다. TV 보는 것에 실증을 느끼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뭐뭐 할수 없다. 아, be unable to 하는 얘기죠. be unable to sleep. be able to 하면 뭐하고 같다고 배웠습니까? be able to는 can하고 같다고 배웠죠. 그러면 지금 be unable to, able의 반대말이 unable이니까 뭐뭐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것 대신에 버스 대신에 뭡니까? 그렇죠. instead of a bus. 그 다음에 a thousand words의 가치가 있는 worth a thousand words. 그렇죠. worth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의 가치가 있는 특이하게도 형용사인데 마치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이상한 형용사입니다. 원래는 이와 같이 얘도 형용사고 그다음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얘만 형용사네요.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가지려면 이와 같은 전치사의 도움이,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피곤한, 가치 있는, 똑같은 형용사인데요. 여기다가 be만 붙이면, 첫 마디의 말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be tired of, be worth. 똑같이 동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에 be 동사 붙여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 다 어떤 형용사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그렇죠, proud of. 어디에 늦다, be late for. 그렇죠. 이와 같이 전치사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치사 없이도 명사가, a thousand words. 이건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 개 아닙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be worth it. 그것의 가치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얘들을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more leave. My mom took them in salt. 그래서, 엄마가 툭 했다. 무엇을? 올리브즈를 어디다가 소금 안에. 그러면 올리브를 뭐 여기에다가 동사가 와야 되겠죠. 동사. 그렇죠? 그러면 동사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되지만 올리브를 뭐뭐 하기 위해서 엄마가 올리브들을 소금 속에 뭐 했다? 넣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절대 못 들어올 거몇 개? 이 자리에 절대 못 들어올 거몇 개? 얘는 못 들어오죠. 나머지는 동사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남의 나라. 남의 나라고 합니까, 지금? 졸려요? 어? 예,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그래서. 모르면 딱밤. 뭐? To preserve our leaves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To preserve our leaves. My mom took them in salt.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알이 빠졌네요. 뭔 뜻이 되는 거예요? Okay. We were so bored. 우리가 뭐 했다? ED형이죠. 어떤 감정이 된 거죠? 우리가 어땠다? 매우 지겨웠다. So, 그래서 we sang songs. 우리가 뭐 했답니까? 노래를 불렀대죠. To pass the time. 뭐 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얘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에요? Recipe. 뜻은 알죠. Recipe는 recipe죠. I have a great recipe. 나는 뭘 가지고 있답니까? 엄청난 조리법을 가지고 있다죠. 조리법은 조리법인데, 너와 함께 뭐 하기 위한 조리법. 그럼 여기 들어가면, to share with you. 너와 공유할 엄청난 조리법을 하나 가지고 있어. 우리 같이 이 조리법대로 한번 요리를 해 먹어보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여기는 뭐 형용사나 명사가 오면 되는데, be, 얘까지 함께 외우라 했죠. be satisfied with 하면 무슨 뜻이었다? 뭐뭐에 만족하다죠. be satisfied with, be tired of, be late for 이런 것들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be satisfied with the test result. 그러면 나는 시험 결과의 result가 결과죠. 난 시험 결과에 뭐한다? 만족한다. 그러면 to preserve leaves, my mom took them in salt가 뭔 뜻이에요? 딱밤 이따가 한대 맞고 가시고요. 올리브를 뭐 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것들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소금 속에 소금에 절였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양풀이 very useful or important는 매우 어떻거나 어떻대요? 쓸모 있거나 또는 중요하면 뭐라 그런대요? 그렇죠. valuable이라고 합니다. valuable의 뜻이 뭐길래? 가치 있는 이니까 됐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W로 시작하는 worth 됐습니까? 가치가 있는 worth는 뒤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worth a thousand words 천 마디의 가치가 있는 valuable은 그게 안 됩니다. The money that you get from your work 이 뭐한 대시겠어요? 어떤 시 시작한다는 대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돈은 돈인데 네가 뭐한 돈이래 어떤 돈 you가 get 하는 돈이래요. 뭐로부터? From your work로부터. 그럼 여기에 답은 pay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너의 한 일로부터 you, 네가 얻게 되는 돈을 pay. 됐습니까? 이걸 달달이 받으면 뭐라 그래요? 달달이 받으면 salary라 그러죠. 됐습니까? Say a plan or an idea for someone to think about. Okay. 그래서 say 한대요. 뭐나 뭐를 그래서 계획이나 생각을 말한답니다. For someone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뭐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어떤 사람한테 한번 think about 해보라고 플랜이나 아이디어를 say 하면 그걸 뭐 한다 그래요? 그렇죠. suggest 한다 그러죠. 제안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봐라고 제안하는 거죠. 한번 think about 이거 한번 생각해봐. Get on a train, ship or airplane. Get on 뭐 하다? 탑승하다. 기차나 배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건 board죠. board는 다른 뜻은 뭐도 있습니까? 판이란 뜻도 있죠. 스노우보드 할때 판때기. 탑승하다 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I exercise every morning. 내가 뭐 한답니까? Okay. How often? 그렇죠. 얼마나 자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마이 퍼피? 그렇죠. When my puppy. 강아지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됐습니까? 헤이, 이거 얘들 공통점. 뭐로 사용될 수 있다?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접속사겠어요? 전치사겠어요?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럼 접속사다, 전치사다. 전치사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와야지 접속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의미가 오는 건 공통적입니다. 접속사 뒤에도 어떤 의미가 오고요. 전치사 뒤에도 어떤 의미가 옵니다. 근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한 단어, 명사, 그냥 명사가 오면 전치사. 누가 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아프다, I am sick.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 am sick. because 같은 애들을 보고는 접속사라고 한다.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her brother, I feel. 여기엔 당연히 뭐가 생겼냐? 대시 생겼겠죠. I should take care of my younger sister. 나는 take care of, 뭐 하다? 돌보다 라 했습니다. take care of. 이건 중학생이면 꼭 알아야 돼야 됩니다. 특히 중1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 take care of, 돌보다. 나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내가 느낌이 들죠? 뭐 해야 되겠다? 내 younger sister를 돌봐줘야만 되겠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 뜻은 뭘 겉만드는 뜻이죠. 완벽한 문장. 나는 내 여동생을 돌봐야만 해라는 완벽한 문장을 대 때문에 겉 됐고, 내가 느낌이 드는데 이러이러이러라는 느낌이 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for her brother 하면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남자 형제를 위해서. For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를 위해서. I feel I should take care of my younger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어제 my mom made a burger. 엄마께서 뭐 하셨다? 버거를 만들어줬다. 뭐를 위해서? For me. 됐습니까? 여긴 당연히 뭐겠다? As고요. As her brother는 무슨 뜻이다? 그녀의 brother로서.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그녀의 남자, 그러니까 그녀의 오빠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오빠로서 나는 내가 여동생을 돌봐줘야만 되겠다는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배웠느냐?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 첫 번째 경우는 뭐? 겉 만드는 that. 시 무슨어로 사용됐을 때 동사에 목적어일 때 무조건 겉 만든다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면서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I know that he is kind.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that he is kind가 no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됐죠. 그럼 이런 거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It is good that we meet again. 어떻다? 좋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참 좋구나. 자, 얘는 겉 만들었지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가주어고 얘를 보고 진주어라 그랬어. 목적어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략해버리면 이상한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It is good we meet again.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겉 만드는 대신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 I know the girl that Tom likes. I know the girl that Tom likes. 내가 뭐 알죠? 누굴 알아요? 여자애를 알죠? 여자애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애? Tom이 좋아하는. 됐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는데,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she로 들어갑니까? her로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 좀 어려운 말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배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겉 만드는 대신데, 겉 만든 대신에 목적어냐? She is the person that I need now. 그녀가 뭐랍니까? 그 사람이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누가 뭐 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she는 I need 여기에 the person이 들어갈 때 she로 들어갑니까? her로 들어갑니까? I need her now. 그러니까 예생력 할 수가 있죠. 이유는 뭐라서? 목적격 관계사라서. She is the person I need now.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We respect the teacher that taught us. 우리가 뭐 한답니까? 존경하죠. 누구를? 그 쌤을. 쌤은 쌤인데 뭐 했던 쌤? 우리를 가르쳤던 쌤. 그러면 자 선생님이 남자라 칩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갈 때 he로 들어갑니까? his로 들어갑니까? him으로 들어갑니까? 여기에다가 he로 들어가죠. He taught us. taught가 동사죠. 그쵸? 자,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을 보면, 차이 비교해보면, 뭐 하는 건 똑같아?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똑같아?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 우리를 가르쳤던 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I need her now. 있어. 이 녀석이 들어갈 때 목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얘가 들어갈 때는 he taught us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하냐. 얘는 위에 건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있지만 얘는 무슨 격이라 그러겠다.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뭐 했냐? 응? 어제 뭐 했냐? 어? 응? 어제 몇시 잤냐? 뭐라고? 12시에? 왜 이렇게 피곤해? 응?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어쩔 수가 없다. 자꾸 이제 자고 있는데 눈이 잘안 보여. 모자 벗어. 괜찮아. 오케이. 네가 안 돌았으면 내가 모자 벗으라는 얘기도 안할 거야. 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The supermarket doesn't have the ice cream that we want to buy. 그래서 그 슈퍼마켓이 갖고 있지 않답니다. 뭘안 갖고 있답니까? 아이스크림이 없단 말이죠,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누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that we want to buy 하는 아이스크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1, 2, 3다 똑같아. 어떤 아이스크림?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아이스크림.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 전부 다 무슨 시? 어떤 시야? 자, 그럼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자리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렇죠? it 아니면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하나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We want to buy the ice cream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it은 첫 번째 it이야, 세 번째 it이야. 당연히 세 번째 it이죠. 그럼 생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죠. 무슨 어로 들어갔다? 목적어로 들어간단 말이야, 목적어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배우게 될 거냐 하면은 중2 1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중2 1학기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한참 남은 것 같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여기에 너의 우비가 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언제, 비가 내릴 때, 언제니까 한 토막이죠. 오케이. 밖에 나가게 된다면, 비가 내릴 때에서 끊어야 되네요. 여기에 니가라는 말 생략했죠. 만약이란 말도 생략된 게 보이죠. 비가 내릴 때, 만약 니가 밖에 나가게 된다면, 여기서 끝났고요. 그냥 그것을 써라라는 무슨 문?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비가 내릴 때 밖에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요. 뭐 써라 이것입니다. Here is your raincoat.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보면 When you go out in the rain. 아 이걸 이렇게 한 거죠. When you go out in the rain. 그렇죠? 네가 밖에 나가서 했을 때 in the rain. 뭐 속에서 비 속에서.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를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ut on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눈치챘네요. 저 어떻게 해야 된다? Put it on 해야 되죠.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 그랬더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어 동사라고 한대요.
two words란 얘기예요. two words. put on이라는 녀석이 put만 가지고도 입다가 만들어지지 않고 on만 가지고도 입다가 안 되고 put on이 두 단어가 합쳐야지 무슨 뜻이 완성된다? 입다, 착용하다, 쓰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어 동사 two words verb 또는 동사 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 시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이어 동사가 좀 들어봅니까? 이제 학교에서 쓸 때도 됐는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만약에 your raincoat였으면 put your raincoat on도 되고 put on your raincoat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이 됐을 때는 반드시 뭐에다가 낀가, 그렇죠. 다리사에 낀가노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기억에 남게 할수 있는 방법 별로 없네요. 이거 뭐 put on in 하도민이 왜 이렇게 많아? put on in. 발음도 힘들다. put it on. put it on. put on in. put on in. 발음도 힘드네요. put it on. put it on. 그다음 아까 전에 너의 아 그녀의 브라더로서 맞죠? 그렇죠? 그녀의 브라더로서가 as her brother니까 의사로서 그렇죠? as a doctor 뭐뭐로서란 뜻으로서 뭐가 사용될 수 있다? as 그,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여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이거 어떻게 하니까 한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무엇을 아니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다 가야지. 무엇을 이것을 뭐할 수가 있다? 넌 구할 수 있다. You can say 무엇을 many people's 예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지? many people's lives라니까요. lives 하면 안 된다니까요. where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느냐? 자, 얘는 단수형이 뭐니까? 이게 리프야, 라이프야. 그리고 후 소리 끝나면 복수형 할때 VES 하니까 그러니까 I의 발음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리브즈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Many people's lives with your skill.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 있죠, 위에. 너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뭐뭐로서 as 뭐뭐를 사용하여 with. 오케이. 우리말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꾸 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이런 빈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자, 선생님도 알아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몇번 반복하면 돼? 그렇죠. 다섯 번 반복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클래스 카드에 요새 뭐또 새로운 거 하나 했던데. 그렇죠. 뭐 틀렸는 것들. 모아서, 오, 그렇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래프 이런 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 선생님도 가끔씩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래프인데? 오케이. 내가 그린 것보다 훨씬 잘 그렸네요. 역시. 그렇죠? 선생님이 그리면 뭐, 원래 워낙 그림 실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리면 뭐 그냥, 막 이런 그림 그리고 못 봤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안 될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반복하는 횟수입니다. 반복하는 횟수. 한 번만 하고 나서 끝나면 이제 다 날아가고 없는데 두번 하면 그래도 이게 뭐예요? 시간의 경과죠. 이 정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 너의 기술을 사용하여? 너의 기술을 사용하여? 너의 기술을 사용하여? With your skill. 뭐뭐에 싫증을 느끼다. be tired.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이건 많이 했죠. be late for.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로서 as a doctor, as a doctor, as a doctor. 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네요. 아무도 여기에 없을 때는 언제고요? 누구는 당신은 무엇을 그것을 꺼야 한다. 이거 약간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불이 켜져 있어. The light is on. 아무도 없을 때는 when nobody is here, you should turn it off. 그래서 똑같죠 지금. 됐습니까? Put it on, turn it off.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로서 또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가로서 뭐 하게 되었다?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인기를 얻게 되는 느낌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때요? 이렇게 되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she became popular. 이런 느낌 듭니까? 그럼 얘 대신에 뭘쓸수 있는 거 시리즈 몇개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술가로서 나왔네. 예술가로서 as an artist.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은 뭐라 했습니까? She was popular. 그녀는 뭐 했다? 인기가 있었다죠, 이건. 그쵸? 근데 이런 느낌 주려고 그러면 she became popular, she 그쵸, 과거니까 she got popular, she grew popular, grow, she turned popular, she became popular. 점점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어가다, 점점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ge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받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get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 grow.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오면 점점 이렇게 되어간다. turn. 돌다, 회전하다지만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점점 변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지? S 팔아먹었냐? 이상하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조금 더, 뭐, 칼질 막, 뭐, 거의 다 서술형이네요. 자, 근데 본문에 있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where죠? 누가, 소금이, 뭐로서죠? 뭐로서, 돈으로서, 의사로서, 예술가로서 사용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사용됐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소금은 사용되었습니다. Salt was used. Use의 뜻이 뭐하다? 사용하다죠. 그럼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바뀐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넣은 거죠. 사용되었다. 그럼 돈으로서가 나왔네요. 돈으로서 as money. Salt was used as money in some parts of the world. 그 다음에 또 로서가 또 보이네요. 오케이, 누구는? 그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무엇을 a successful career. successful이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커리어가 뭐예요? 경력이죠.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로서 as a tennis play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뭐 중에서 수수께끼 중에서 어떻다? 가장 어렵다. 그럼 그건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가장 어려워요. It is the most difficult riddle. Most difficult riddle. 오케이. 그래서, 그쵸?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다. 내가 뭐 해봤던, 내가 들어봤던. 그러면, I've ever heard.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어졌게? That. The difficult riddle.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I've ever heard it. 주어로 들어간 거야, 목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가져온 레몬 케이크는 아주 맛있었다. 여기서 몇 가지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것은 아주 맛있었다죠. 그렇죠. 그것은 아주 맛있었어요. It was very delicious.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가져왔던 레몬 케이크. 됐습니까? 그럼 얘를 싹 지우고 오케이, 여쭘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뭐더 레몬 케이크. 또 레몬 케이크는 레몬 케이크인데 누가 뭐 했던? She brought.
The lemon cake she brought was very delicious.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어졌게? 또 that. The lemon cake 어디 들어가? She brought it. 그녀가 가져왔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격이라서 뭐할수 있다?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있다. 좋습니까? The lemon cake she brought was very deliciou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신발이 벗겨져서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집어들 수 없었다. 이거 그거 하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거. His shoe slipped off, but he was unable to pick it up. 됐습니까? 다음에 꿈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포기하다가 give up인데 give up it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 그래서 never give it up. 됐습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되었는데요. 일단 뭐가 반복되었는지 보면 일단 수거가 보입니다. 수거. 됐습니까? 수거 몇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란 말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데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된다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관계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는 뭐 대신데 앞에 있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주어로서 들어가면 생략할 수가 없고 어딘가에 동사나 목적어로서 들어가면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좀더 빨리 풀이를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진도가 좀 늦었어. 그랬구요. 아, 맞다. 이것도 시험 쳐야 되는데. 밀린 게 많네요. 그래서, 일단 리더스뱅크 먼저 좀 나갈게요. 또 단어 까먹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지. 11. 잘 차려줘. 자, 먼저 각자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는 시간, 읽고 문제 풀이까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 7분?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관련 없는 문장을 묻던데 A, B, C, D, E 중에 어느 문장에 관계가 없던가요? C일 것 같다? 또? 오케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Some famous people have unusual ways of sleeping. Had unusual ways of sleeping. The famous painter Leonardo da Vinci slept 6 times a day. Leonardo da Vinci slept죠. Slept 6 times a day. 그 다음에 he slept 15 minutes and then walked 4 hours. After that,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alked 4 hours. 되게 특이하죠. He repeated this 6 times a day. In total, he slept only 90 minutes. Only 90 minutes. Most people work during the day and sleep at night.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Churchill used this way of sleeping too. Used this way of sleeping too. He slept less than 4 hours. Less than 4 hours. Napoleon and Edison slept even less. And Edison slept even less. But these famous men didn't get tired. But these famous men didn't get tired. Why? They took short naps many times a day. Short naps many times a day, so they never got too tired.
Never got too tired.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어휘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왔거나 여러분 단어장에 나왔거나 또는 뭐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보면 some famous 정도는 알겠죠. People had unusual도 알죠. 그 다음에 ways of 또 나왔네요. ways of sleeping 뭐 이런 것들. The famous painter Leonardo da Vinci slept six times a day. 오케이. 이거 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He slept 15 minutes and then walked for hours. After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alked for hours. He repeated this six times a day. Repeat. 뭐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In total도 단어장에 나왔을 거고요. He slept only 90 minutes. Most people work during the day and sleep at night. 뭐 during은 선생님이 during 말고 두개더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t night 같은 것도 통째로 알아둬야 되는 거죠. 덩어리로서. You may think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뭐 didn't 뒤에 뭐가 생략됐네요. 그렇죠.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오케이. 그래서 요 표현 단어장에 나오죠. Had problem doing 이러면서 그렇죠? 됐습니까?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Churchill used this way of sleeping too. He slept less than 4 hours. Less가 뭐였더라? 됐습니다. 단어장에 나오나요? Less than 같이 붙어 나오나? Napoleon and Edison slept even less. 오케이, ev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But this famous man didn't get tired. Get 뒤에 무슨 시가 보이네요? Why? They took short naps many times a day. Nap이 뭐인가요? 낮잠이죠. So they never got too tired. Many times를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So they never got too tired. 단어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 일단 설명하고 이게 위에 어딘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교급 강조부사 했는데요. 뭔 소리 할 거냐를 선생님이 정리하면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32도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다? It's very hot. 또는 뭐, It's so hot. 이러죠. 그렇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34도였어. 어제는 34도고 오늘 32도야. 됐습니까? 어제는 34도였고 한 40도 하자 그냥. 그렇죠. 어제는 40도였고 오늘은 32도야. 그러면 어제가 더 더웠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32도고 어제는 40도였으니까 그냥 더덥다기보다는 어찌 더덥다? 헐, 매우 더 덥다 그럽니까? 매우 더 덥다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훨씬 더 덥다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자, 오늘이 매우 더우면 it's very hot, it's so hot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매우 덥다, 엄청 덥다 이런 뜻이죠. 매우 덥다, 엄청 덥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제가 40도였고 오늘이 32도였으면 우리말로 어제는 오늘보다 매우 더 덥다예요. 훨씬 더 덥다예요. 그렇죠. 훨씬 더 덥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오타 날 때마다 이렇게 재밌나요? 자, 그럼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Yesterday was more hotter than today.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의 뜻이 뭐다? 훨씬. 그렇죠. 그 뜻으로 쓸수 있는 게몇 개가 있느냐? Even hotter. 그 다음에 much hotter. A lot hotter. Far hotter. Still hotter. 같은 애들이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even의 뜻은 뭐예요? 심지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었죠? 심지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 much money 할 때는 무슨 뜻이었더라?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많이, 그렇죠? 많이 고맙다죠. 많은 돈 되고 많이 된다 했습니다. 머치가.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 됐습니까? Thanks a lot 하면 많이 고맙다였죠. 그렇죠?
much하고 같은 뜻이 그때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많이 많이죠. 많이 고맙다. 많이 고맙다. 근데 많이란 뜻도 있고 훨씬. far.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ar의 뜻은 뭐예요? 먼이죠. 먼. 먼 멀리. 근데 먼 멀리란 뜻도 있지만 훨씬. 그 다음에 still.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여전히 아직도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썼던 very hotter, so hotter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 hot은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원급은 very나 so로 꾸며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급은 hotter는 비교급이죠. 그럼 비교급은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even hotter, much hotter, a lot hotter, far hotter, still hotter. 됐습니까? 다섯 개나 되니까 외우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험 문제 유형 첫 번째 여기에다가 yesterday was even hotter than yesterday 이런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even에다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얘 대신 쓸수 있는 거는 이런 애들이면 쓸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쵸? 훨씬. 근데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은 비교급 앞에 so hotter 이런 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책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 놨느냐? 오케이. 너좀 비켜줄래? 오케이. 그래서 she is even taller than her mother. 뭔 뜻인 거야, 그러면? 그녀가 더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녀가 엄마보다 훨씬 더 키가 커요. 됐습니까? 그냥 그녀가 매우 키 큽니다는 뭐예요? She is very tall, so tall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taller 이렇게 되면 얘들은 여기 못 있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rk chocolate is far better than milk chocolate. 하면 dark chocolate is far better 하면 멀리 더 좋다 이런 얘기죠? 멀리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훨씬 더 좋다. 뭐보다? 밀크 초콜릿보다 다크 초콜릿이 훨씬 더 좋다. It's cold here, even in. 자, even이 무슨 뜻도 있다. Even in April이 무슨 뜻이다. 심지어 4월에도. Even이 원래 뜻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도 있는데 훨씬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Even with, so even hotter, far hotter, much hotter, a lot hotter, still hotter 같은 애들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서, 그러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아, 여러분들 C라 그랬나요? 오케이. 이 문장이 어색하다. 왜 그런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나 봐. 이거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올 것 같은데 찾았나요? 다빈치가 자다 일어나서 그림 그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 찾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읽어볼까요? 10 minutes and then walked 4 hours. After that,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alked 4 hours. 그렇죠? 자다 깨서 자다가 일어나서 일하고 몇분 자고 몇분 일해요? 그렇죠. 15분 자고 4시간씩 작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에 X예요. 오케이. 그럼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잤습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하루에 90분 잤다고 고쳐야 되겠죠. 90분이 2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90분은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90분.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 그런데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니 그런데도가 어쩐데도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아무 그림 그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놀랍다. 예,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15분 자고 4시간이라면 하루에 토탈 그렇죠. 그런데도는 하루에 90분만 자는데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보통 사람들 한몇 시간씩 자는 게 건강에 좋대요. 7시. 그렇죠. 7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7 곱하기 6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420분 자야 되는데. 그쵸? 얘는 90분만 잤대요. 그러면 얘는 몇배 하면 한 근처로 가지? 9, 3, 27. 9, 5, 45. 5배. 그쵸? 5배. 그러니까 4. 몇배 정도 돼야 되는 거죠. 4. 몇 배. 4분의,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잤는데도 뭐, 그러니까 그런 데도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자는데도 이런 걸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에디슨이 하루에 4시간도 안 잤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과 에디슨이 맞는지 하루에 4시간 이 숫자도 맞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어디서 할수 있냐? 일단 처칠에 대한 얘기 뭐지 나오죠? 그렇죠? 처칠이 몇 시간 잤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폴레옹 앤 에디슨 슬랩 이븐 레스라 했잖아. 그러면 나폴레옹 앤 에디슨 슬랩 이븐 레스의 뜻이 뭐니까? 나폴레옹과 에디슨은 훨씬 덜 잤다. 누구랑 비교해서 훨씬 덜 잤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처칠과 비교해서 훨씬 덜 잤다니까 4시간보다 더안잔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칠도 4시간도 안 되게 잤는데 나폴레옹하고 에디슨은 그것보다도 처칠과 비교했을 때또 훨씬 덜 잤으니까 4시간보다 안잔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 나도 공부할 때 낮잠을 종종 자면서 기력을 회복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종종 낮잠을 자면서 뭔가 하면 효율이 좋다, 능률이 좋다. 여기 나오는 나폴레옹, 에디슨, 처칠은 여러분 잘 모르죠, 뭐한 사람인지. 처칠. 그렇죠, 윈스턴 처칠 어느 사람이야? 좋아요, 윈스턴 처칠 아는 것도 대단한 거죠. 프랑스? 그렇죠, 유럽적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수상이었고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깡패짓 한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깡패짓했어요? 독일이랑 일본이죠. 독일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죠. 그렇죠? 뭐 가만히 잘 있는데 어느 동네 미국의 어느 동네를 갑자기 공격했어요? 그렇죠?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도 미국은 일본을 용서해줬나 봐요. 왜 용서해줬을까? 요즘은 미국 일본보다 잘 사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일본 생각하기에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미국이랑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나요? 중국이랑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왜 못하죠? 거기가 더 국력이나 군사력이 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일본은 왜 갑자기 미국이랑 전쟁을 했을까?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일본이 계속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얘들 독일이랑 일본 애들이 뭐를 좀 옛날에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잘 만들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독일이 잘 만드는데 일본은 별로 아닙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했다가 나중에는 핵폭탄 맞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야. 그래서 우리 최종 병기가 뭐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군사적인 무기 중에 제일 센게 뭐야? 핵폭탄이잖아. 그렇죠? 핵폭탄이 워낙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뭐 쓰고 나면 후유증도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웬만큼 잘못해갖고는 두드려 맞는 게 아닌 거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두드려 맞은 거야. 근데 또 반성을 안 해요, 이것들은. 오케이.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점이야. 독일은 매년마다 걔들의 대통령을 수상이라 그래. 수상이 매년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사과하고 아이슈비츠 방문해서 뭐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사과하고 계속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걔들은 이제 뭐그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발언을 하면 실제로 철컹철컹 당하는 법이 다 있어. 예,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얘들은 젊은 하이 히틀러 이런 거 미국 이런 유럽 쪽에 가서 하면 큰일 나요. 하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있잖아. 뭐그 히틀러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 뭐야 그 불교 문자랑 불교의 만자랑 비슷한 거그 철십자 있잖아. 독일 철십자. 예. 그거 쓰면 진짜 큰일 나. 여자는 완전히 저 새끼 완전히 막. 그, 뭐라 그럴까? 뭘본 것처럼 반응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법을 지키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그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아, 뭐, 그, 빨간색 가운데 이거? 우길 승천기. 그러니까 우길 승천기에 쓰는 거에 대해서 걔들은 그 태평양 전쟁이 일으킬 때 했는데 그걸 아직도 쓰니까 그러니까 독일하고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걔들.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글의 내용과 일치하도 빈칸에 각각 알맞은 말을 본문에 찾았어라. 그러면 some famous people이 뭐 했답니까? slept 했다는데 어찌 slept 했대요? Very literal하게 slept 했지만, but, 그러나, they didn't get, 그렇죠, tired 된 거죠. 이게 신기한 거죠. 됐습니까? 90분밖에 안 됐는데. The secret was that they repeatedly, 자, secret was, that 뭐한 대실 것 같아요, 이거? 자, 비결은, 이렇게 시작한 거죠. 비결은, was, 였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비결이, 뭐였었다. 그럼, that은 뭐한 대시겠어, 당연히? 겁 만든 대시, 그거. 그러니까, 비결은, 것이었다. was하고 that하고 합치면, 어떻다라는 것이었다.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대시입니다. 비결은, 그러니까 여기서 비결은 어찌했지만 어찌하지 않았던 거 slept very little 했지만 but they didn't get tired 했던 비결은 말이죠. 됐습니까? That they repeatedly가 뭘것 같아요? repeatedly 반복적으로 took 뭐 했습니까? naps죠. naps. nap 같은 명사 그러니까 영어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게뭘 하고 뭐쓸때 조심해야 돼 명사하고 동사 쓸때늘 조심해야 됩니다. 명사 쓸 때는 수를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동사 쓸 때는 뭘 조심하라는 얘기야? 시제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주어의 수 주어가 암만 길어봤자 he네 she네 it이네 시제가 현재네 does를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동사 속에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두 가지 꼭 명사 쓸 때와 동사 쓸때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그 어떤 사람 썸 어떤 유명인들이 매우 적게 잤지만 slept very little 했지만 but they didn't get tired 했는데 그들이 피곤해지지 않았는데 비결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took naps 뭐 했다? 낮잠 잤다. during the day 뭐 동안? 낮 동안 됐습니까? 여기 day는 뭐의 반대말로 사용된 거야? night의 반대말. 그러니까 day가 자, 그러니까 day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뭐 쉬운 단어인데 분석해 보면 얘가 뜻이 알고 봤더니 두 가지란 말인 거야. 그렇죠? 뭐를 일컫는 거 24 hours를 day라고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또 뭐를 보고 day라고 할수 있다. 뭐가 하늘에 있는 동안. 그렇죠? 해가 하늘에 있는 동안을 day라고 부를 수도 있단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during the day 할때 the day는 24 hours야. 해가 하늘에 있는 동안이야. 하늘에 있는 동안. 이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ay라는 단어도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것 뜻이. 그 다음에 이제 even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했죠. 그러면 첫 번째 he became even more famous than his father 할때 이거는 두 가지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훨씬인 거죠. 훨씬. 그러면 he became even more famous의 뜻은 그는 훨씬 더 유명해졌다. than his father 아빠보다. 됐습니까? 그는 아빠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a child can understand it. 그러면 even의 뜻은 뭐니까? 뭐뭐조차도 그러니까 even a child 심지어 아이조차도 뭐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에, 이거 유치원생도 이해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Even a child can understand i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Some famous people had unusual ways of sleeping. 누가 뭐 했답니까? Some famous people이 뭐 했다? had 했다. 무엇을? Unusual ways of sleeping. 그래서 뭐 뜻은 이런 뜻이겠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특이한 방법이죠. 머위 잠자는 것이. 그러니까 자는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하게 잤다 말입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하면 여기 뭐 데이로 취급할게요. 그들이 뭐 했다? 데이가 뭐 했다? slept 했다. 어찌 슬랩트 한 거야? 그쵸.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unusually. 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unusually. 뭐, unusually 이상하게 쓰겠는데. unusually. Some famous people slept. slept도 이상하게 써놨네. slept. 어디죠? 이상하게 잤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하게 잤다란 얘기나 자는 특이한 방법을 갖고 있었다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전달한 내용 똑같다는 거. unusually하게 slept 했다. 예, 그러면 둘중 뭔지는 뭐 알겠죠. 물어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지 옛날에 얘기했죠. 그쵸?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 그래서 뭐인 뭐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했다? slept 했다. 하루에 몇 시간 잤대요? 속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해석한다? 하루에 6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습니까? 절대로 자 하루에 6시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6 hours a day 해야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on은 확실하게 원이다 애매하게 원이다 그 다음에 every다 중에서 너무 뻔하게 얘는 뭐예요? 이셋 중에 every죠. 됐습니까? 매일 6번입니다. 이거 6시간 절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예, 6 times a day. 하루에 6번 잠을 나누어서 잤다. 우리는 하루에 몇번 자요? 한번 자죠 보통. 뭐저 그리고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는 동네도 있죠? 그렇죠. 시에스타가 있는 데는 시에스타가 뭘 보고 시에스타라 그래요? 그렇죠. 낮잠 자는 걸 시에스타라 합니다. 보통 스페인이나 이런 동네에서 많이 하고요. 그 동네 사람들 정말 일 조그맣습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하루 뭐한 3시 뭐 이렇게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3시, 4시 되면. 저 학교도 되게 일찍 마쳐요. 점심 먹기 전에 학교 마칩니다. 예, 점심 먹기 전에 학교 마쳐갖고 집에 가서 그때 좀 집에 가면 이제 또온 가족이 다 모여요. 다 일이 끝나기 때문에. 점심 먹고, 그렇죠. 점심 먹고 낮잠 잡니다. 네? 다시 일어나면 그거 뭐 끝난 거지 뭐. 예. 네. 뭐또또 일하러 가겠냐? 퇴근했는데. 됐습니까? 부럽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너무 일을 많이 해.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그렇게 만드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 He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신 왔다는 거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He가 slept 했죠? 그렇죠? 15 minutes. 얼마 동안? 15분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다가 뭘 써도 될것 같은데. For. 그렇죠? 동안 3종 세트 아십니까?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오케이, during은 어떨 때 쓴다? during 어떤 것? 해가 떠 있는 동안 during the day였죠.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그 다음에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And then 자, 이 then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얼른 고치세요. 됐습니까? 얘는 뭐뭐보다죠. 그리고 이 대는 바꿔 쓸수 있는 게세 가지였는데. 대니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태연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죠. 그런 다음 요거라면 뭐 after that 또 그때 그렇죠. 그때 그때란 뜻일 때뭐 at that moment, at that time, at that moment 그 순간 at that time 그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만약 그렇다면 영어는 뭐였더라? If so. 그럼 얘는 뭐가 어울려? 그는 15분 동안 잤고 and then worked 4 hours는 이셋 중에? 그렇죠. After that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란 얘기 뭐한 다음에? 15분 동안 잔 다음에. 그래서 work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4시간 동안이란 뜻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 For 4 hou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After that 뭐로 바꿔 쓸수 있죠? 10.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THAN 아닙니다. THEN인 거 알죠? 10. 네오르도 다빈치가 뭐 했다? Slept 15 minutes again. 또다시 15분 자고 and walked 4 hours again. 다시 또 4시간 일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하는 시간하고 15분간 자는 시간과 4시간 일하는 거 이걸로 이렇게 하루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잠 자려고 노력하는데 15분 걸릴 것 같아. 그치? 그렇죠. 얘는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잠든 거 아닐까? 자기 몸에 팍 쳐가지고 기절했다. 뭐, 센, 이, 튀는 강도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막 오랫동안 수련해가지고, 요 정도로 치면은 내가 15분 딱 기절해 있단 말이야. 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그니까 이 사람은 외계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렇습니까? 근데, 쇼트 슬리퍼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쇼트 슬리퍼. 예, 네, 잠깐 자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뭐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됐습니까? 특히 너. 됐습니까? 네. 그이 이렇게 되면 호르몬 같은데 불균형이 와서 노화도 빨리 오고요. 됐습니까? 성인병에도 빨리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숏 슬리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체질상 짧게 자도 아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여러분들이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만지 알아보고 싶으면, 딱 정해진 시간에 잠드세요. 잠들고 나서 알람이 울리지 않고 몇 시에 깨는지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딱 적정 수면 시간인데, 막 12시간 자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피곤하고 이런 때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하루를 지나고 났을 때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나서, 적정 수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희가 뭐 했답니까? 희가 repeated 했대죠? 그렇죠. What this를. 됐습니까? Six times a day.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이거죠. 됐습니까? 이 세상에 this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He repeated that he slept 15 minutes and then worked 4 hours. After that,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orked 4 hours 6 times a day. 그랬어요. 진짜라니까? 그랬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지금 뭐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왔죠. 뭐 사실은 이제 앞문장이라기보다 앞에 문장이랑 그 앞에 문장이랑 이거 다이 앞에 내용을 잡아왔습니다. 그가 일것을 반복했다. Six times a day. 하루에 몇 번? 하루에 6번. 그러면 15, 이 사람이 잔 수면 시간을 구하세요 하면 넌뭐할줄 아니? 15 곱하기 6할줄 아니? 이 말이죠. 그쵸? 그럼 6, 5, 3, 7, 6, 1, 6. 그래서 몇분 나오는 거예요? 90분. 됐습니까? 그럼 일한 시간은 뭡니까? 6 곱하기 뭐할줄 아니? 그럼 몇 시간? 24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가 어떻게 된 거야? 24시간이 딱 맞아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오늘 딱 12시, 밤 12시에 자기 시작했으면 몇 시에 일어나고
12시 15분에 일어나고, 그 다음 4시간 일하고. 그럼 그 다음날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게 어긋나 있겠죠. 그쵸? 90분이 어긋나 있겠죠. 90분 뒤에 이제 뭐 하고, 어제 12시에 일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은 12시 하고도 90분 지났으니까 1시 30분쯤에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날은.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갔단 얘기예요. 뭐꼭 근데 뭐 무슨 뭐 시계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했겠냐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단 얘기 비슷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럴이 뭔 뜻이니까 모두 합쳐서 이런 뜻이죠. 전체 모두 합쳐서 he가 slept at the only 9 minutes. 그가 오직 90분만 잠을 잤다. 오케이. 그래서 자 메이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you may think죠.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일단 여기에 못 일나고 여기에 못 일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못 일났어요. 그렇죠. 되시죠. 뭐 한데 겁 만든 되시죠. 그렇죠. 너는 생각할 수도 있어. 그가 매우 피곤하다라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에 뒤에 didn't 뒤에 무슨 씌워야 돼요? 오케이, okay. didn't go, didn't happy 이릅니까?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된다? But he didn't. tired가 동사입니까? 오케이. Okay. 자, tired 넣고 싶어요? 그럼 tired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세요. But he wasn't tired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didn't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겼었어? But he didn't. Didn't feel tired죠. 생략된 말은 he didn't feel tired. He felt tired에다 뭐 집어넣었어? He felt tired에 나 집어넣으니까 didn't feel tired 나왔네요. 알겠습니까? 자, 생략 중요합니다. 뭐가 생략됐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써먹게 됩니다, 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다빈치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다니? 90분밖에 안 자다니? 뭐할게 틀림없다? 피곤할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he didn't feel tired.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적정 수면 시간이 하루에 90분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ave no problem doing? 이거 뭐죠? have no problem doing? doing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다빈치 had no problem. 아무 뭐 doing is 뭐 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습니까? 뭐이 사람은 화가이자 발명가이자 많죠 뭐 직업이 조각가이자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누가 뭐 했냐? 처칠이 뭐 했답니까? used 했대죠. This way of sleeping too. 이런 방식의 잠이란 말은 어떤 방식의 잠? 짧게 자고 길게 일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거 하는 거. 있습니까? He got slept 했죠. Less than 4 hours. 뭐보다 더 적게? 4시간보다 더 작게. 있습니까? 뭐이 사람이 4시간보다 더 작게 자려면 24시간 이렇게 있으면 일단 하루를 몇 개로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4개로 나누고. 그렇죠? 그럼 하루를 4개로 나누면 이게 몇 시간씩 됩니까? 6시간씩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1시간 자고 5시간 일하고 1시간 자고 5시간 일하지 않았을까? 됐습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뭐 4시간 좀 나오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덜 자거나 더 일하거나 이랬단 얘기죠. 이번에 희는 뭐 대신 왔어요? 처칠. 됐습니까? 아, 처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고요. 누구를 무찔러서? 뭐 물론 도움 받았지만 미국의 도움 많이 받았지만 히틀러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연설을 많이 했고요. 유명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에디슨이 뭐 했다? 슬랩 됐다. 자, 이븐 레스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렇죠. 자, 레스가 그러면 비교급이란 얘기죠. 그럼 뭔 급이 뭐죠? 레더 됐습니까? 적게 더 적게 됐습니까? 자, little boy 할때그 little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뜻은 little boy 할 때는 꼬맹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적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적게. 근데 얘가 less로 비교급 됐으니까 더 적게고 많이 더 적게야 훨씬 더 적게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된단 말이야. very less나 so less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자리에다가 very 같은 거 써놓고 만약 틀렸냐 여러분들 유혹한단 말이에요. 훨씬 덜 잤다. 처칠보다 훨씬 덜 잤다. 나폴레옹은 뭐 선생님은 나폴레옹 그렇게 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하여튼 유명하긴 유명하죠. 뭐 때문에 유명하죠?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뭐라고? 프랑스 사람이죠. 맞습니까? 예, 프랑스 역사를 보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그 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벨기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아직 왕이 있는데 프랑스는 왕이 없죠. 왜 없느냐? 얘들이 뭐를 하면서 그렇죠? 혁명을 했죠. 프랑스 대혁명. 그 시대 때 왕을 다 그냥 목을 잘라 다 죽여버렸어요. 왕족들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왕이 없죠. 프랑스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난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은 혼란기가 와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뭐이 사람이 뭐 처음에는 뭐 괜찮게 잘했어. 뭐 프랑스 전체를 잘 이끌고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펼쳐가지고 프랑스의 힘을 키웠는데 나중에 조금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약간 박모씨 아저 우리나라의 박모씨 아저씨처럼 장기적으로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여러 가지 무리한 짓을 하다가 그래서 뭐 그렇게 됐죠. 됐습니까? 미스터 박 몰라요? 오케이.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그런 얘기 하나. 여기 구미야, 구미. 됐습니까? 그 저쪽에 뭐야, 역 앞에서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무서운 자, but, 그러나, 라는 얘기 나오겠습니다. These famous people didn't get tired.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가지 않았다? 피곤한 상태가 되어 가지 않았대.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지 묻고 있고 답을 하고 있죠. They는 뭐 대신 왔다? These famous, 네, 물론, 뭐,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또 누구였어? 에디슨까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테이커 레스트 한 뭐예요? 테이커 레스트. 조금 테이커 냅 한번 보겠어. 낮잠 자다. 됐습니까? 낮잠 한번 자면 테이커 냅. 여러 번 자면 테이크 냅스. 됐습니까? They took short naps many times. 그렇죠. 하루에 many times의 뜻이 뭐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번. 됐습니까? 여러 번. 됐습니까? 그들이 짧은 낮잠을 잤다. They took short naps many times a day. 뭐마다 하루마다 여러 번 짧은 낮잠을 잤다. So 앞에 뭐고? Warning. 그래서 결과죠. They never got too tired. 그들이 절대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았다. 너무 피곤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뭘것 같냐라는 거.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준비됐죠?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유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죠? 뭘 갖고 있었어? 그렇죠. 뭐 하는? 그래서 some famous people had unusual ways of sleeping. 됐습니까? Some famous people had unusual ways of slee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러면 얘는 둘중 뭐? 그렇죠. 하는 것, 잠자는 것.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그 다음 문장은 뭐인 뭐가 뭐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몇 번, 여섯 번 잤대죠. 매일마다. 됐습니까? 가볼까요? 더. The painter,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했다? slap 됐다. 그쵸? 그 다음? six times day가 일단 본문이었고, 대신에 every day per day. 매일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제한 모드에서 얘 치우고요. 얘 치워서 놔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편집 모드에서, 수정 모드에서 하지 마시고요. 제한 모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자는 방법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문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했어요, 선생님. 나중에 문장 뒤죽박죽 해놓고 배열하기 문제 많이 나오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첫 문장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잤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의 예로서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고 있어. 계속 다빈치 예를 들고 있어. 그러면 특이한 방법으로 다빈치가 잤다고 해놓고 하루에 6번 잤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잤는지 자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뭐몇이뭐 뜻이 뭐였습니까? 15분 자고 4시간 일했다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lept two and then after that. 그렇죠? 잤고 이게 무슨 시제 과거니까 일했다는 표현도 과거야 되겠죠. 시제 일치 4 hours. 됐습니까? 4시간 일을 했다. 4번 일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히는 다빈치 대신 왔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자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5분 자고 4시간, 그는 뭐 했다? 또 다시 15분 자고 또 4시간 했다니까. Then, after that, he slept 15 minutes again and walked for hours. 됐습니까? 4시간 일을 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루에 6번 뭐 했답니까? 반복했다죠. 그러니까 he repeated this 6 times a day. 됐습니까?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거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 내용 전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식으로 잤는지 설명한 부분 전체. 15분 자고, 4시간 일하고, 15분 자고, 4시간 일하고를 6번 반복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again은 부사죠. 그렇죠? again은 부사인데, 이거 동사 느낌 나면 뭐가 되는 거야? repeat가 되잖아요. 그쵸? again은 부사고 repeat는 동사인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할 때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repeat의 영영풀이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 again이 들어있는 거야. repeat의 영영풀이가 뭐예요? do something again and again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뭔가를 다시 또다시 하다가 repeat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again은 부사고 repeat는 동사다. 비슷한 내용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어휘들이다. 그러면 repeatedly는 뭘까? repeatedly, repeatedly, 그쵸? 반복해서죠. 됐습니까? repeated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딴 식으로 자서 몇 시간 하루에 자냐라는 내용 하는 거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뜻이 뭐였어요? 모두 합쳐서 그는 잤다. 오직 몇분 잤다? 그렇죠. 19분 잤냐, 90분 잤나죠. 그래서 가보면 뭐가 in total he slept only 90 minutes. 너뭐할줄 아니? 15 곱하기 6할줄 아니? 거죠. 됐습니까? 15 곱하기 6 했는데 19가 나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내용은 뭐였냐? 자, 하루에 몇분 잔다 그랬어요? 90분 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우, 엄청 피곤했겠는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한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You, 그렇죠. You may think. 교과서에 없는 거 하나 넣어놨죠. 그렇죠. 뭐? that이죠. That he felt very tired, but he didn't 뒤엔 동사 와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자, wasn't 골라도 돼요. He wasn't tired 하든지, he didn't feel tired 하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had no problem doing his work. 됐습니까? have a problem doing. 이거 알아두란 말이에요. have a problem doing. 오케이. 영어로 쓰란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시제가 뭔것 같아? 그러면 he. 어려움을 겪는데요. He has problem riding a bike.
하란 말이죠. He has a problem riding a bike. Have a problem doing. Have no problem doing. He has a problem riding bike. 됐습니까? 자, 이 글은 short sleeper의 예를 들고 있었죠. 처음 예로 든 사람이 누구? 레오 다빈치.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구? 처칠. 또 다른 예, example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칠이 사용했죠. 그렇죠? 무엇을 이러한 자는 방법을 여기에 뜻이 또한 역시죠. 그렇죠? 이거 to 하고 it 하고 둘 다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어떨 때 to를 쓰고 not이 없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either는 뭐가 있을 때? not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준비됐죠. 그래서 he, 야, 처칠 used this way of sleeping to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오케이, 엄마야?